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거기서 보시면 돼요. 하루 뒤에 올라온 후기, 글 올린 지 하루 만에 이렇게나 많은 댓글 그리고 관심을 받게 될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저는요 그냥 이 일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올려본 글이었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이건 뭐 글이 완전 엉망진창 부끄럽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글을 쓰는 건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바보 같은 저에게 위로는 물론이거니와 본인의 일인 양 댓글 달아주셨길래 그게 너무 감사해서요. 그래서 온 거예요. 또 일이 그 지경이 됐어도 예랑이라고 표현한 거 이거는요 저희가 절대 가벼운 사이가 아닌 거 실제로 결혼할 사이였다는 거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요 원래는 올 10월 달에 결혼하자고 했었는데 마음을 먹었을 땐 오래 생각하지 않고 빨리빨리 하는 게 맞다 라는 말을 양가 부모님 모두가 하셨어요. 전 남친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만 더 천천히 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려서 최종적으로 내년 1월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날짜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또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안 그랬으면 파혼이 아니라 이혼을 할 뻔했으니까요.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난 본문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시네요. 그 사람이 관계를 시도했을 때 제가 회피했던 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많이 싸우기도 하고 잠시 제 변명을 좀 해보자면 저는요 진짜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어이씨 아직은 하기 싫은가 보네 뭐 이런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그걸 계속 시도해 온 건 아니고요. 1주년 때 한 번, 그 이후로 몇 번 정도가 더 있었고 그게 끝이었어요. 더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정말 미련한 건지 멍청한 건지 그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아왔었네요. 차라리 어떤 말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걸 괜히 자존심 상하게 할까봐 말하지 못했던 거 그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 참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게 바로 이 일의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던 건요 처음이 아닌 게 미안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의 여지를 남겨서 오해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했던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니 저도 뭐 더는 어쩔 수가 없네요. 이제 결국 파혼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파혼하기로 했다는 말도 좀 이상하네. 그냥 저는 통보를 받은 거고 만남도 더럽다며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방적 파혼을 당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랬는데 바로 오늘 오전에 그 남자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파혼 얘기 들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까지 썸 한 번 안 했던 너희들이 뭔 성격 차이가 있다고 파혼을 하냐. 라며 되게 황망해 하시는데 그냥 다 맞다고 했어요. 오빠가 하는 말이 다 맞아요. 사실 그대로입니다. 알고 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해의 폭을 좁힐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뭐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끊었죠. 그리고 아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저희 부모님께도 파혼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파혼을 원하는데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헤어졌죠. 라고 말이죠. 별 말씀 없으셨고요. 뭐 당신들은 괜찮으니까 앞으로 마음 잘 추스려라. 이렇게 위로만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 두 분이 이러니까 더 죄송하고 면목이 없네요. 그리고 그 남자에겐 마지막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파혼이든 화해든 뭐든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대화를 거부하니까 이렇게 마지막 문자를 보낸다. 도대체 어디서 또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나는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지난 3년을 이렇게 단 한 번에 버릴 정도로 배신감을 느꼈다면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도 너 싫어.
오해를 했으면 대화로 풀어볼 생각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럴 여지조차 주지 않는 오빠라는 사람 나도 더 이상 잡고 싶지는 않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 그리고 인간아 자랑할 게 그렇게 없냐? 뭐 대충 이렇게 말이죠. 뭐 지금 보니까 뭔가 좀 찌질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 아 그런데요 딱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이미 제 주위 모든 사람들은 결혼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됐으니까 그 후 폭풍이 좀 무섭기는 합니다. 특히 왜 결혼을 깼는지 그걸 분명히 물어올 텐데 아무리 이 핑계 저 핑계를 갖다 대도 결국엔 제 탓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음이 영 찝찝하고 또 불안합니다. 근데 저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3년이나 만났으니 제 탓이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여하튼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덕분에 저 사람이 왜 화가 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는 있게 됐어요. 물론 그래봤자 저한테는 한낱 거지 같은 개 망아치 새끼, 개 망할 놈이겠지만 사실 이거 너무 부끄러워서 주위에 물어볼 엄두도 못 냈었는데 이렇듯 위로까지 받으니까 마음이 가벼운, 아니 조금은 씩씩해지는 느낌까지 들어요.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된 게 다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대 우울해하지 않을 거고요. 밝은 모습으로 살 거예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서로 결혼 전에 잘 피했나요? 옳고 그름 잘잘못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생각 자체가 다른데 말이야. 결혼하기 전에 헤어진 게 다행이에요. 이혼보다 낫지. 2번. 아니 그런데 자존심이라니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남자의 자존심을 긁은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여기서 써니가 잘못한 게 정말로 있나요? 지 멋대로 친구들한테 사적인 부분까지 떠벌린 거 저는 이게 훨씬 더 거지 같은데 말이죠. 여하튼 그 망할 놈이랑 정말 잘 헤어졌습니다. 3번. 이와 비슷한 사례가 제 불알 친구에게 있어서 그런 건지 저는요 남자가 살짝 이해되는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요 지 여친이 엄청 기가 센 그런 여자인 줄 알았는데 왜냐면 얘가 엄청 딱딱하고 거쳐요 여자가. 그랬는데 하루는 과거에 있었던 그 연애 이메일 뭐 그걸 우연히 알게 됐고 거기서 전 남친에게 사방님이라는 호칭은 기본 온갖 애교 부리는 걸 보고 순간 정이 확 떨어졌다고 합니다. 4번. 좀 진실되게 서로 간 상황을 공유했어야 하는 건데 둘 다 그게 없었네요. 남자도 뭐야? 뭐 그냥 혼절순결이겠지? 이렇게 짐작이 아니라 물어봤어야 하는 거고 여자도 마찬가지. 이 남자는 나를 지켜주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뭐. 이래서는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런 만큼 서로가 이야기를 했으면 결코 이런 그지 같은 지경까지는 오진 않았을 거예요. 5번. 이번 파혼의 경우 서로가 서로에게 큰 이익이 됐군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자신을 속였고 배신을 당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반대로 여자는 그런 일이 마음이 변할 남자임을 알게 됐으니까 고작 그런 일로 그걸 알게 됐으니까 뭐 둘 다 좋은 거야. 6번. 솔직히 이건 여자의 조상신이 도운 거죠. 저런 남자라면 결혼 생활 중에 어떤 거라도 그래 뭔가 안 맞으면 바로 짜증내고 지랄했을 거야. 이거 보니까 저도 옛날 일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짧게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 제가 20살 때 자 그 밤무대 노래를 하는데 그게 있어요.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손님들이 팁을 줍니다. 팁을 줘요. 그런데 이제 보통 남자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여성 싱어에게 주는 경우가 많고 또 아줌마 부대 같은 경우에는 또 저한테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날은 어떤 아저씨가 한 50대 중반쯤 되는 아저씨가 저한테 팁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웃기는 게 보통 팁을 줄 때는요. 그 주는 사람들 표정이 다들 밝아요. 막 이렇게 웃으면서 줍니다. 아, 그럴 거잖아. 기분이 좋아서 주는 거니까 웃으면서 주는 게 기본인데 그 아저씨는 표정이 썩었어요. 이렇게 이러고 주는 거예요. 이러고.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팁을 주니까 받아야 되니까 이게요.
예, 몸을 숙이게 되지 않습니까? 몸을 숙이고 또 제가 나이가 워낙 어리니까 어른이 주는 돈은 한 손으로 받기가 그래요. 그래서 마이크 들고 있는 손까지 두 손으로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봤는데 이 아저씨가 그게 보니까 미끼였어. 팁을 미끼로 준 거야. 돈을 잡는 순간 이 아저씨가 갑자기 마이크를 확 뺏어가는 겁니다. 제 마이크를. 마이크를 뺏어가더니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했냐면 최대한 순화해서 표현하겠습니다. 야, 이 거지 같은 짓아! 누구는 죽어! 누구는 안 죽어!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이 뒤에 나온 말이 앞골이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3대3 그 미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다 해결받나 봅니다. 화장실에 가가지고. 내 친구들은 죽어! 누구 알은 알이고 내 알은 거지가! 그러니까 자기 친구 두 명은 그날 다 해결해줬는데 왜 나는 안 주냐 뭐 그런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 아저씨 나중에 막 손도끼 들고 와가지고 행패부리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열받았으면. 돈 많이 썼나 봐. 아무튼 그랬다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반무대 이야기 많이 풀고 싶은데 수위가 너무 세서 못 풀겠어요. 진짜. 고마워요.